기흥쇼 두 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흥 히어로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1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플리 38개의 홈런 10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직선! 1루수 직접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플리 27개의 홈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퍼스윙 2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3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몸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7리 27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1회 말로 갑니다. 2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7리 14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다음 타자는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플리 12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기 잡았습니다. 원아웃.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리 29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퍼스윙입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트라이 투 3구째 변화구 슛 3진 아웃.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7리 8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해봤습니다. 잘로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웅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7리 9개의 홈런 6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구 보겠습니다. 내립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1루수 뜬공이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처음으로 3자 원투를 만들어내네. 양팀 접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공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 홈에서 세이브. 기흥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을 넣어봤습니다. 떴습니다. 파울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은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5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슈퍼 스윙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이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1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동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맞았네요. 우리 쪽에 맞았습니다. 홈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유격수 땅볼 유격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그대로 1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갑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중간 쭉 타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아웃.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고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극해서 3루까지 좋지 않아요.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3기드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구자욱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초구 우측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잘로는 승무인구 스코어는 2대0 2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때립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센터 쪽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완전히 풀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3대0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코스로 들어온 건데 정말 잘 끌어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두고 보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교체하네요.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아, 맞았어요. 공을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멈췄고 1루 1루 송구 아웃. 스코어는 5대0.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대 말로 갑니다. 9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이영종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이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두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강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초공 파울.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입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안타! 다운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의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3타자 연속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7대2!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루를 종료합니다. 오늘 경사타가 벌써 3개째입니다. 스코어는 7대2.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